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일본 갑돌입니다. 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일본 갑돌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들 홈피드를 보면 주로 이제 내 채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홈피가 나오게 돼 있죠.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. 근데 주로 이제 홈피 주로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요게 없어요. 요거 한 줄만 업로드된 동영상 한 줄만 쭉 있죠. 요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거고 요거네요. 요거 같은 화면에. 그래서 그홈 구성을 잘못 해놓으면 본인 저 채널에 와서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구독을 할 수가 없죠. 왜냐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. 거의 보면 다 이게 일자로 돼 있어서 버튼으로 오면 동영상을 이렇게 눌러서 동영상을 눌러서 이렇게 거기에 돼 있어요.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.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.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네, 여러분 하지 않으면 반갑습니다. 쉽지를 저는 않죠. 샤돌라인. 이건 끄고요. 그래서 모든 구성을 하려면 채널 맞춤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.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요거는 비구독자 대상 채널 예고편으로 되어 있죠. 요거는 뭐냐면 나하고 구독이 안된 사람들 보는 영상이에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. 요거는 나를 구독한 사람이 와서 보는 거.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는 굳이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최근의 근황이나 자기의 따로 뭐, 저, 유치인들한테 뭘 홍보할 게 있으면 여기서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. 그런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, 근데 요즘 요거를 안 해놓은 분들이 꽤 많아요. 그게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, 요게 없어요. 그러니까 항시 요거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고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. 재생 목록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, 이 재생 목록이 아예 없는 분들이 꽤 돼요. 이 재생 목록을 만드셔야 되는데, 그 재생 목록을 만든 건 여기서 만들 수 있죠. 그래서 여기에 새 재생 목록 만들기가 있습니다. 요걸로 해서 이걸 만들 수 있어요. 요걸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,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뒤로 가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섹션 추가가 있어요. 이 섹션 추가로 섹션 추가 누르면 단일 재생 목록이 있어요. 요거 눌러서 내가 만든 걸 이렇게 클릭해서 요 클릭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. 근데 저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올릴 필요 없고 섹션 삭제 하고요. 그런 식으로 섹션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꾸민 채널이 요 채널이 될 거예요. 아까는 여기 일자로 되어 있었지만 네, 여러분 바뀌게 반갑습니다. 되면 하고 저는 수업하고요. 바뀌게 되면 이렇게 넓게 내 홈피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. 이런 홈피 구성이 만약에 본인이 해서 모르신다면 제가 방송할 때 오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알려드릴 거고,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정 못하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 연락처는 제가 이 정보란에 지금 올리진 않았지만 여기다 전화번호 올려놓도록 할게요. 왜 그러냐면 저하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어쨌든 충분히 홈 컨설팅으로 제가 올해부터는 새로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1번 갑돌이었습니다. 여러분, 홈 컨설팅 궁금한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1번 갑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